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모여서 뭘 본다고 하길래 네,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려고 홍콩에서 상해에서 요거 옷 달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회사 갔다가 이 옷을 못 입어가지고 네. 네, 회사를 못 가는 바람에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옷이에요. 네. 네, 어떻게 영상 재밌나요? 네. 네. 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아,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뵀던 분들도 계시고요. 알쌍구이에다가 네, 누구야? 아, 네. 그, 어떻게 잘 지내계신가요? 네. 네,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아서 봄인데 네, 벚꽃도 너무 많이 피어있고 네, 그 저도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네,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살이 쪄서 안 좋아요. 건강은 너무 좋습니다. 네, 좋고요. 아, 대구공연 때요. 네. 제가 대구공연 때 일부러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서울보다 조금 짧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 생각 못하고 까불다가 객석이요?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네, 다행히 아, 안 다치고 네,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기작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로 끝난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요? 네, 조만간 책상 그게 아마 조만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역할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네, 그 전에 제가 열심히 또 화보 촬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당근 아직 또, 뭐예요? 네. 네. 그거 못 받았는데. 여기요? 이렇게 의자로 해주세요. 네, 마치 뭐 별다른 의미는 없었고 그냥 대략 뭐 이렇게 행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얼굴 보러 왔어요. 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못하겠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공연 보러 오세요. 축하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한국에서 팬미팅을 하거나 뭐 행사할 때
정말 제대로 연습을 해서 멋있게 불러드릴게요. 이런 불만 사항들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럼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아주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불만 사항들 있으시면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맞춰가야죠. 네 아무튼 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될 것 같은데 네. 네, 7월 5일날 생일을 좀 뭐 해드릴 게 없을까 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고 생각 중이니까 좀 큰데요. 팬싸임이에요. 있나요? 아직은 없죠. 잠시만요. 3시에요, 3시. 3시니까. 가기 전까지.